임기 한달안 남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할 일입니다. 이원석. 자, 뭘 해야 되느냐? 이원석 검찰총장은 취임할 때부터 취임사에서 법불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법불악이.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법불악이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성역 없는 수사. 법불악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역이 없는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했죠. 최근에 김건희 파울 디오 그그그 디올 파우치 김건희 디올 파우치 이 수사를 지시를 하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로서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대면 수사를 받았는데 그 대면 수사 조사 대면 조사를 받았는데 대면 조사의 장소가 검찰청이 아니고 제3의 장소에서 받았다고 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성역 없이 하라고 했는데 검사들이 저렇게 다른 데서 수사를 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을 성역을 지킨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역 없는 수사를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성역은 검찰 수사의 성역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가령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종교단체나 시민사회단체 이거 잘못 건드는 데도 있죠. 근데 그거 다 놔두고 지금 권력 주변의 성역을 이야기하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야기하는 권력 주변의 성역이죠. 권력 주변의 성역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첫 번째는 이원석이 이야기하는 살아있는 권력이죠. 윤석열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 두 번째는 성역처럼 돼 있는 게 죽은 권력입니다. 문재인 권력. 권력 자체는 죽었지만 친문의 국회의원 27명이 문재인을 수사할 때마다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기자회견을 하죠. 그 성역입니다. 성역. 성역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성역. 윤석열 성역이 있다면 문재인 성역이 있죠. 또 하나 성역이 있습니다. 미래 권력이 될 가능성이 있는, 혹시라도, 이재명이죠. 이재명 성역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성역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말 성역을 없애려면은, 이제 임기 9월 15일까지니까, 한 달도 채안 남았죠. 그 기간에, 이 나머지 두 가지 성역, 문재인 성역과 이재명 성역도 깨고 나가야 됩니다. 그 깨는 게왜 깨야 되냐 하면은, 지금 법조계에서나 정가 주변에서 정설처럼 나오는 이야기가 문재인 수사, 이재명 구속영장 재청구, 이걸 막았던 사람이 검찰총장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검찰총장은 나가기 전에 수사를 지시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는 수사를 더 강하게 독촉을 해서 직접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당장 해야 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는 그 수사를 독려를 막 해야 됩니다. 내 임기 전에 빨리 좀, 문재인 소환이라도 하도록, 임기 중에. 이재명에 대해서는, 지금 법인카드 가지고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김혜경 쌍 소환 통보를 해놨죠. 그런데 안 나가고 있습니다. 8월 18일 전당대회 끝나고 보자 했는데 지금 전당대회 끝났죠. 그럼 소환을 해야라고 수원지검에 지시를 해야 됩니다. 지시를 하는 거죠. 직접 챙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퇴임하기 전에 그런 것을 해놔야지 후임 검찰총장, 심우정. 이 사실로는 심우정이 1년 선배지만은 이원석보다 사실기수는 그런데 후임 검찰총장이죠. 후임 검찰총장에게 부담을 안 주는 겁니다. 본인이 나가면서 성역 건들지 않은 거. 그걸 후임 검찰총장이 성역 건드리라고 이렇게 부담을 주면 안 되죠. 자기가 다 해놓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역을 깨려면은 다른 성역, 윤석열 성역뿐이 아니고 문재인, 이재명 성역도 깨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